63 쪽에 마지막에서 둘째 줄 금전국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국시에 일체 취지하야 취택지민을 이부 기전하고 우령출차 불이지 포하니 비선항지법이하라. 지금 그 맹자가 계시던 그 전국 시대가 돼서는 일체 모든 것을 취해서 여기서 일체 모든 것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세금 내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백성들에게 다 부과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앞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그 이제 세금 내는 거에 시전 그 시장에 자리세를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자리세를 걷고 또그 관문에 그이 교통이 요지인 관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여행자들한테 또 세금 받는 문제, 또 농지를 경전법에 의해서 농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경작하는 세금을 받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세금을 선왕 때는 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그 나라에 와서 백성들이 거기 와서 장사도 하고 여행자도 많이 오고 농사도 다 와서 짓는다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왕 때는 세금을 다 면제해 줬는데 심지어는 이 전에는 그이어이 가계 때이 이외에 또 불이지포라고 해서 부세, 이세, 이러한 것들도 또 거뒀다는 내용이 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뭐이 누에를 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세를 매기고 이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이 무직자, 직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세를 매기고 그래서 이세, 부세 이런 그 여러 가지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세금 제도를 그 전국 시에는 전국 시대에는 일체를 다 백성들로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 전국 시에 일체 취지하야 그 모든 세금을 다 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택지민을 그 시장에서 자리를 얻어서 장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기존하고 그 자리세, 그 자기 가게 자리에 대한 세금을 다 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금출차 불이지파니 지금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불의의 표포 아까 그 직업이 없는 백성들 또 누에나 이런 것들 선배 이런 것들을 경작을 안 하는 백성들에게 부세 이세를 매긴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다 내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금이란 세금은 전국 시에서 다 걷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비선왕지 법이라. 이것은 선왕의 법도가 아니었다. 선왕의 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맹 이건 이제 백성 맹자예요. 백성. 백성들이 맹은 민야라. 앞에 그 주해에 단 거예요. 맹은 백성이다. 맹은 백성이다. 퇴주를 보시면 문 1, 2, 25가지 포. 한 마을 25가에 그 배를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 세금은 이 포는 어떠한 세금입니까? 하고
문의를 한 거예요. 문의를 한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이 자기 집에서 콩나무나 참을 심지 않는 이러한 그이 농가에는 그 세금을 1, 2, 25가의 표를 내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이 어떠한 세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자와 역 불가 보라. 이게 그 당시에 예전 일이기 때문에 불가고 상고할 수가 없다. 뭐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세금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문 또 묻기를 민무상산상산자 백성 중에 무상산자 항상 생산하는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무상산자를 벌지 이런 사람들에게 또 벌로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벌하기를 여하 임지 중이까 여하 임지 중이까 어찌하여 여하 어찌하여 임지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임지 여차 이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임지 이와 같이 중하게 합니까? 아니 그 저희 직업이 없어서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벌해서 또 세를 내게 하니 이렇게 어떻게 중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후세지 법은 후세의 법은 여차 상반하니 여차 상반 여차 정 상반하니 이와 아주 그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후세의 법은 이와 정반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후세는 어떻게 했냐? 농민 부세와 정전을 농민이 내는 그 우세와 정전을 각중 도리어 무겁게 하고 그러니까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그 일반 장정들이 내게 하는 정전 그러한 그 세금을 이것은 도리어 무겁게 하고 그리고 이 유수 불황지 민은 그 유수는 노는 사람이에요. 직업 없이 노는 사람들. 아까는 직업 없이 노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했다고 그랬죠. 그 유수와 직업이 없는 자들과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은 태연히 도 불관 타하니라. 모두 그들을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없는 자,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에게는 관여하지 않아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도리어 농민들에게 이 부세와 정전을 무겁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또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선왕지 정은, 선왕의 그 정사는, 택, 불종, 상마와, 그 집에 그 뽕나무와 참을 파종하지 않는 것, 기르지 않는, 그러한 그이 집들, 를 얘기를 하죠. 집들과 또 한민 그 놀고 먹는 사람들 또 무직사자 그 직책이 없는 자그 위에인을 그 위에 사람들을 계유법이 억지 아니,
모두 법을 두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였으니, 사소히 이것이 방기성시하야. 그 성대, 태평성대를 향해서 맞이해서 민개접이 백성들이 모두 그 직업을 갖고 그 유수, 그 놀고 먹는 사람이 다 직업을 가져서 놀고 먹고 유수, 여 빈곤자, 또 빈곤한 자들이 무 없었으니, 모두 다 태평성대를 맞이해서는 그다 직업을 일거리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놀거나 빈곤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국민, 이른바 그 공한 백성들은, 소위 국민은 불과, 무엇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불과하냐면 환과 고독, 호라비, 과부, 고아, 독자, 독거노인, 이네 부류 사람들에 불과하였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백성들은 그 태평성대에는 전부 다 직업을 가져서 빈곤한 자가 없었고, 궁핍한 사람은 이 환가고독 네 부류의 그 어려운 그 백성들 뿐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전국시에 그 전국 시대에는 여부리지포, 그 부리의 배, 이 부리의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세와 이세. 아까 이 노예나 이 콩나무나 삶을 기르지 않는 집들, 그 다음에 이 직책이 없는 무직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부리지포라고 했죠. 이러한 그 부리지포를까지 일체를 취지하였으니 이 모든 세금을 다 거뒀다는 거예요. 모든 이 백성들한테, 심지어는 무직자한테까지 거뒀으니까. 그러니 이것은 개만류지 해니, 이것은 아주 그 말단으로 흐르는, 이것은 모두 말단으로 흐르는 그 해가 되는 것이었으니, 종, 인욕, 멸, 천리자야라. 종, 인욕. 인욕을 따르고, 멸, 천리. 천리를 멸하는 것이었다. 천리를 멸하는 것이었다. 이게 전국시대에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어려운 백성들에게까지 다 세금을 부과한 것. 이것이, 지도자들이 오직 그 인욕만을 쫓고 천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그러한 결과이다. 이러한 내용이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가정은, 여기서 가정, 그 집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 정자도 세금이에요. 가정은 시 영역지 정이니, 이것은 힘으로 사역하는 세금이니, 그러니까 몸으로 나라에 부역을 하는 세금의 종류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러니 이것은 여금 서역이요, 지금의 그 당시에 서역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일반 백성들이 부역하는 것은 이제 서역이라고 그러겠죠. 지금의 서역과 같은 것이요. 지금의 서역과 같은 것이요. 부정은, 아까 부리지포가 있었죠. 부의 그 세금은 시 속미지 정이니, 이것은 조속자죠. 조나 쌀 같은 그러한 곡식으로 내는 세금이니, 부정이라는 것은.
그러니 이것은 즉 백묘지 세라. 이것은 백묘의 세이다. 백묘의 세이다. 그 농지를 이 백묘를 각기 농지를 나눠주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농지에 대한 세금이다. 이것은 여금 수조라. 이것은 지금의 수조라는 그 명칭의 세금과 같은 것이다. 수조와 같은 것이다. 또, 이포는 아까 부리 할때 이포, 이포는 시, 포루, 실루자요. 포루지 정인이. 이것은 그 포루, 실과 그 옷감을 가지고 내는 세금이라는 거죠. 이포는. 그러니 이것은 즉 오묘지 세라. 이것은 오묘지 세니. 오묘지 세니. 그 일반 백성들에게 백묘씩의 땅을 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도시 근처에 오묘의 땅을 놀아줘서 집을 짓게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오묘지 택에 자기 오묘되는 땅 주변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집 울타리나 집 주변에 이 뽕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이제 노예를 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묘지세다. 이것이 오묘지세다. 그러니까 자기 주택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세이다는 거예요. 아까 부정은 농지에 대한 세고, 이 이포는 자기 사는 거주지에 대한 세이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금 납견이다. 이건 비단견제예요. 지금 납견과 같은 것이다. 옛날 이제 노예를 쳐서 비단을 세금으로 냈던 제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의 납견과 같은 세제이다라고 지금 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문 보죠. 신능행 차 오자면, 신능행 차 오자면, 즉 인국지민이 앙지 약 모의리니 솔기 자제하야 옹기 부모는 자 생민 이래로 미유 능제 자야니 여차즉 무저거 천하하리니 무저거 천하자는 천리아니 연이 불황자 미지유연이라 신능행 오자 진실로 진실로 능히 이 다섯 가지를 행한다면, 이 다섯 가지 그 세제의 감면,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그 시장의 가계세라든가 통행세라든가 농지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면, 이 소리예요. 진실로 능히 이 다섯 가지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인국지민이 그 이웃나라 백성들이, 이웃나라 백성들이 앙지약 부모이니 그 우러르기를, 앙지 우러르기를 부모와 같이 할 것이니. 그렇게 백성들을 살기 좋게 정사를 펴면은 그 이웃나라 백성들도 그 지도자를 우러러보기를 부모와 같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기 자제하야 그 자제들을 거느리고서 공기 부모 그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그 나라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세제를 잘 운영하는 태평성대를 운영하는 그러한 나라를 이웃나라가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제들을 이끌고 거느리고 그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다 생민 이래로 생민 백성이 난 이래로부터 백성이 생긴 이래로부터 미유능제 자연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유 없었다. 능히 제라는 것은 이러한 일을 실행하는 자가 건널제자인데 이러한 일을 실행한다는 것은 자기 그 자제를 거느리고 그 이웃 나라를 그 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생민 이래로부터 이러한 것을 능히 성사한 자들은 없었으니 여차즉 이와 같이 한다면 여차즉 이와 같이 한다면 무저거 천하하리니 천하에 적이 없을 것이니 천하에 적이 없을 것이니 무저거 천하자는 천하에 적이 없는 자는 천하에 적이 없는 자는 천리 아니 이것은 하늘이 준 벼슬이라는 거야. 벼슬아치 일자죠. 천리다임. 하늘이 부여한 그 천리, 하늘이 준 벼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이 불황자 그렇게 하고도 불황자 왕 노릇하지 못하는 자 그렇게 하고도 왕 노릇하지 못하는 자는 미지위안이라 없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해를 보죠. 여시 왈 공행 천명을 위지천리니 천명을 받들어 행하는 것 공행 천명 그것을 위지천리 그것을 일러 천리라고 하니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천리라고 한다는 게 하늘이 준 벼슬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폐흥존망을 폐하고 흥하며 보존하고 멸망함을 유천소명하야 오직 하늘이 명령한 바이라서 하늘이 명령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천리이기 때문에 불감 불종이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명령한 것이니까 감히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약탕무 시하라 탕인군과 무인군 같은 이러한 분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야 천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곧 바로 천리 이러한 분들이다. 쌍봉요시 말하기를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군소명 인군이 명령한 바요. 인군이 그 벼슬 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거고 천리는 천소명이라 하늘이 명령한 바인 것이다. 하늘이 준 벼슬이라는 거죠. 군소명자는 인군이 명령한 바의 그 벼슬은 가히 형인 살인하니 그 사람을 형벌을 주고 사람에게 형벌을 주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니 인군이 명령한 바에 따라서 그 형벌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범유죄자 득이 형살지라. 무릇 죄가 있는 자, 유죄자, 죄가 있는 자는 그 형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형벌을 받고 죽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천소명자는 하늘이 명령한 바라는 것은 가히 정인 벌인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을 정벌할 수 있는 것이니, 경인별이니, 다른 이웃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명령한 바는. 그러니, 폭란 지국, 그 난폭한 나라, 난폭한 나라를 개득이 정벌지라, 모두 득이 정벌지라, 그것을 정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하지 못해서 아주 폭정을 하는 경우에는 천리, 하늘이 명령한 바에 천리가 가서 정벌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주가 적고 있어요. 4장은, 이 장은, 능행 왕정 즉, 능히 왕정을 행하면, 능히 왕도 정치를 행하면, 왕정, 왕도 정치를 행하면, 구용이 그 오랑캐와 그 적들이 부자요. 그 부자관이 되고, 왕도 정치를 행하면은 주변의 그 도적들과 오랑캐들도 그 자식같이 여기게 돼서 부자관이 된다는 거예요. 위부자요. 불행 왕정, 그 왕도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적자 위 부손이라. 적자 위. 그 자기 자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적자도 그 원수가 되는 것이다. 적자, 자기 그 백성들도 그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왕도 정치와 그 패도 정치의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왕도 정치를 하면 이웃의 도적과 그 오랑캐들도 다 부자관이 돼서 다 와서 우러르기를 부모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감히 와서 이 공격이라든가 그이 침공을 할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왕도 정치를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적자들도 그 원수가 되게 된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무적어 천하일구 그 천하에 덕이 없다고 하는 이한 구절이 내시 사장지 대지라. 바로 이 장의 그 대지이다. 이 장의 큰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지다. 왕도 정치를 행하면은 천하에 적이 없는 것이 이 장이 말하고 있는 대지다. 계능행 왕자지 정이면 대저 능히 왕도의 정치를 행하면 행 왕자지 정이면 그러면 즉 아이 흥 왕자지 치라 그 왕도의 정치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가히 흥 왕자지 치라. 그런데, 당시의 그 제후들이 부득 민심을 얻지 못해서 그 왕도 정치를 행하지 않은 거죠. 민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어디에 힘쓰냐? 유무, 오직 힘쓰기를 치민 토지. 그 인민들과 토지를 침략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토지를 늘리고 백성들을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전쟁을 일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맹자 교지라. 그래서 맹자께서 이를 가르치신 것이다.
단행 왕정 이 휼기민 하야. 다만 왕도 정치를 행해서 휼기민 그 백성들을 규율해가지고 구제해서 사 오국지민 하여금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앙지약 부보면 그 우러르기를 부모와 같이 하게 한다면 왕도 정치를 행하고 백성들을 잘 구휼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인군 우러르기를 마치 부모와 같이 하게 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즉 천하지민 그러면은 천하의 백성들도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백성들도 역 앙지 약 부모의리라. 또한 그 지도자를 우러르기를 부모와 같이 할 것이다. 그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 부모와 같이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차즉 이와 같이 한다면 동정 토벌에 동쪽을 치고 서쪽을 공격함에 동서를 정벌하는데 하향 불복 이리요 어디를 향하든 하향 어디를 향하든 불복이리요 복종하지 않겠느냐. 동쪽을 정벌하고 서쪽을 정벌하고 또 어디를 정벌하더라도 다 복종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왕조 정치를 해서 천하의 백성들이 부모로 우러르게 되면 자기 나라를 와서 복종의 시대에는 자기 나라를 와서 구제해달라고 해서 다 발벗고 복종할 것이라는 거죠. 불현이면 그렇지 않다면 불현이면 이거는 이제 왕도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 소리겠죠. 그렇지 않다면 오국지민도 내 나라의 백성들도 역구적이 아니 또한 그 원수와 적이 될 것이니 황인국호와 하물며 이웃나라이겠느냐. 이웃나라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 나라 백성들도 그 학정을 하면은 그 인군을 원수와 적처럼 여길 텐데 이웃나라 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리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욕제 무엇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거죠. 욕제 후세 과치 공 기사지 폐하고 후세에 지나치게 취해서 그 사적인 것을 받드는 그 사욕을 받드는 그 폐단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거하고자 해서 일행지 이 선왕지법은 한 번이라도 그 선왕의 법을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후세에 그 세금을 지나치게 취하고 그 지도자가 사적인 것을
사욕을 취하는 그 폐단을 제거하고자 이 선왕의 법도를, 선왕의 법은 그 여러 가지 그 세금을 다 감면해 주는 거죠. 백성들이 살기 좋게.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행하는 것. 그것은 계소이 아린욕 확철려라. 이러한 그 정치 모든 것이 다 인욕을 막고, 아린욕, 인욕을 막고, 천리를 확충하는 것이다. 그 선왕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다 인욕을 막고, 천리를 확충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이 왕도 정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6장이에요, 6장. 맹자 왈 인계유 불인지심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 누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 무엇을 가지고 있냐? 불인인지심. 남을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이제 불인인지심이죠.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불인인지심의 요체가 어지린자 그이 인의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증거로 맹자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들을 참아 해치지 못하는 마음, 남에게 참아 해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불인인지심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천명한 거예요. 266쪽이요. 천지 이 생물 위심하니. 천지가 생물 위심, 그 모든 만물을 생하는 것. 천지생만물. 천지가 그 모든 만물을 내는 것. 그걸 가지고 위심, 마음을 삼으니, 소생지물이 그 태어난 바의 모든 그 사물이 인 가득 부 철 천지 생밀 생물 지심 이위심이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각기 얻었다는 거예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천지가 만물을 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천지가 만들어낸 그 모든 생물들이 다그 마음을 마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천지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인계유 불인인지심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모두 다그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다그 생명을, 천지가 생명을 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자기 존재의 개인의 마음을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어지린 자를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그러죠.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인.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불인 인지심이라는 거죠.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등을 가지고 있는 주자 말씀하시기를 주자 말씀하시기를 무천지 생물 지심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없었다면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즉 볼저 신이 이몸 저신 이 몸도 없었을 것이니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존재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볼저신이니 이 몸도 없었을 것이니 없었을 것이니 제유 저 혈기 지신이며 조금이라도 이 혈기의 몸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 혈기의 몸을 가졌다면, 이 소리예요. 소유했다면, 그러면, 변구 천지 생물지심 의인이라. 곧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마음을 갖춘 것이다. 갖추게 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혈기의 몸을 가졌다면, 혈기의 몸을 가진 존재는 모두 다 천지가 만물을 내는 그러한 마음을 다 갖게 되는 것이다. 천지 이 생물 위심은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삼는 것은, 마음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천포, 저지, 하늘이 땅을 감싼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감싸가지고 별 무소 자기 별도에 자기 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하는 바가 없어도 지시 생물 이라 다만 이다 생물을, 모든 만물을 생할 뿐이라는 거예요. 따로 뭐 어떤 그 자기함이 없어도 그 천지가 사물을, 우리 만물을 다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을 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늘과 땅이 다 이렇게 서로 융화가 돼가지고 이 생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 비어컨대 반증 증자는 시루 증자예요. 시루 증자. 밥을 찌는 시루, 반증. 증반. 이것도 찌다. 밥 같은 것을 찌는, 찔 증자예요. 앞에 건 시루 증자고 찔 증에. 그밥 시루에서 밥을 찌는 거예요. 밥을 만드는 거죠. 밥을 만들 때, 밥시루에서 밥을 만들게 되면은 종이면
증상 하야. 그 이면 그 시로 그 속의 면을 따라서 그 쪄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 증기가 밑에서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은 그 증기가 위에 쌀에 올라가서 밥이 쪄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종이면 증상. 종이면 증상. 그 올라갔다가 도상면 위에 콧뚜껑인데 이제 그 시루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도상면. 하면은 위에 다다르면 활에 또그 다음에는 그 찌는 증기가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시루 안에서 그 증기가 이제 돌고 돌아서 밥이 쪄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위에 그 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위에 도달하면 그것이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관제 이면 곤자예요. 곤 곤하면 이면 곤하면 그것이 다시 그 시루 그 속에서 시루 속에서 그것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이제 밥이 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만 이 권장하는 것이 그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 증득 숙이 하여금 쪄서 익게 하는 것이니 이제 밥이 되게 하는 거죠. 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이, 앞에 비어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제 시루에다 밥을 넣고 찌게 되면 그 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돌고 돌아갔고 그것이 잘 밥이 익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천지 즉, 시, 포득, 허다, 기하야. 천지도 그 허다한 기운을 그 품어서 천지 사이에 그 충만한 기운이 차 있다가 이 무출처라가 그 안에 꽉그 천지 가운데 꽉차 있어 갖고 무출처 나올 것이 없다는 거야. 그 천지 안에 기운이 가득 찬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저리 무출처 어디 나올 것이 없다가 고온 1번 고온 1번 그 아주 한번 꽉그 성하게 되면은 변생 1번 물하니 곧 한번 모든 사물을 생하게 하는 것이니 그 천지에 꽉찬 기운이 이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에게 그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소위 이른바 위심자 마음으로 삼는다는 것,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존재들이 그 천지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았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 이른바 그러한 마음으로 삼는 것이 어찌 절절연 절절하게 어찌 절절하게 지을 주자예요. 작주 사
맞아 상사리오. 맞아 상사리오. 이 맞아는 그이 맷돌을 얘기해. 맷돌. 그 맷돌이 어그 위와 아래가 이렇게 운행하면서 이 모든 그이 물건들을 다시 만들어내잖아요. 콩 같은 걸 넣으면 이제 맷돌에 가로서 이 죽이 나오듯이 콩죽이 나오듯이 그것과 같이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천지를 그 맷돌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한 거 같아. 그 맷돌과 같이 할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절절하게 그 만들기를 맷돌과 같이 이렇게 막 갈아갖고 이렇게 생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회 마 출저 물사가 다만 그 가는 것이 모인다는 것은 그 위에 지금 맞아 맷돌을 얘기했죠. 그 맷돌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출저 물사라 이 사물들이 나오는 것이다. 일부러 그것을 어떤 자기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맷돌이 만나는 것과 같이 천지가 만나서 거기에서 사물이 생겨나는 것 같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여기에 비유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떤 자기함이 있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지 사이에 꽉찬 기운이 그것이 서로 잘 우리 태국 도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오지정이 묘합이응하야 건도성남하고 건도성녀하야 이기교감하야 화생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오지정 음양과 음양과 그다음에 오 다섯은 오행을 말이죠. 수화목금토 음양과 오행이 묘하게 합하여 서로 응해가지고 묘합이응하야 건도성남하고 그 하늘에 도는 남을 만들고 곤도성녀하야 땅에 도는 그 열을 만들어서 이기교감하야 그두 기가 다시 교감해서 화생만물 만물을 화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태국도서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자기함이 있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지 사이에 가득 찬 기운이 서로 교감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여기 소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쌍봉요시 말하기를 인심 사람의 마음은 자에 측달하야 그 자애하고 모든 사물들을 그 자비롭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측달은 아주 그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측은할 측자의 슬플 달자인데 만물을 아주 애처롭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견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본다는 거예요. 재견 인변 발장 출래하야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견인 사람을 보면 바로 장출래 발하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발장출래 발하여 장차 나오게 돼서 갱
인 불주, 갱인 불주하니, 갱인 불자니. 다시 참아, 불주, 어디에 머무를 수 없으니,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사람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이 감정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아마 그치게 할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측은 측달과 자애지심을 그 멈출 수가 없다. 말 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소위 위지 이것을 일러서 불인인지 이것을 일러서 불인인이라. 이것을 일러서 남에게 참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불인인. 여기 끊어야겠네요. 불인인이라. 그러니까, 잠시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천지생물지심에 자애함과 측단한 마음이 나와서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나오니까 이것을 불인인이라고 한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한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지 위덕이, 인의 덕됨이, 인지 위덕이, 인의 덕됨이, 재천지 즉, 천지에 있어서는, 인지 위덕이 재천지 즉, 천지에 있어서는 위 생물, 지심이요. 그 만물을 생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인이 하늘에 있으면 만물을 생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인즉 사람에게 있으면은 그 마음이 사람에게 있으면은 즉 위불인인지 심이니 그것이 바로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 천지능 생물이나, 천지가 만물을 내는 것이지만, 천지는 만물을 내죠. 천지는 만물을 내지만, 인불농 생물이라, 사람은 만물을 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물을 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시 애인지 심이 다만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인지심, 남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즉시 생물지 심인이라. 그것이 바로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마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에 있어서는 생물지 심이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애인지 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인인지 심이고 그것이 천지 생물지 심이 우리 사람이 숙명에 의해서 본성에게 부여되면은 그것이 자애하고 측달한 그러한 감정이 나오게 돼서 애인하는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또 남들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자운 정자 말씀하시기를 측은지 심은 측은한 마음 그것은 인지생도야라. 사람이 생하는 도인 것이다. 인지생도야. 사람이 도를 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바로 사람이 만드는 도인 것이다. 정차지 위라.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정작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측은지심, 그 다음에 천지생 만물지심은 이제 천지에 있는 거고 그것이 사람의 얼굴이면 측은지심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측은지심은 인지 단위니까 그래서 인이 우리의 본성에 주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맹자가 쭉그 이론상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논리적으로 밝혔죠. 그것이 이제 사단설이죠.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그런 내용이. 허산진시 말하기를 천지의 조화는 무타 자기함이 없으니 천지 조화는 누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이 생물 이사라. 오직 그 만물을 생하는 것을 가지고 그 일삼기 때문이다. 천지조화는 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만물을 내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삼는 것이 되는 거죠. 천지조화라는 것은. 관, 부, 추나 추동, 왕고래동, 부,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왕고래동, 그 지나간 옛날과 그 지금 현실, 이것을 보면은 생의 주류.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왕고래금의, 춘하추동과 왕고래금의 그 만물을 생하는 뜻이 그 두루 흐르는 것. 그것을 보면,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관이 여기까지 걸려있다고 보고요. 사시와 그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이제 시간적인 것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그 모든 만물을 내는 그러한 뜻이 아주 두루 흐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화상 일식, 어찌 일찍이 한순간 일식, 숨한번 쉬는 거죠. 일식 간단일이요. 어찌 일찍이 한순간도 간단 끊어진 적이 있겠느냐 있어요. 간단함이 있겠느냐. 천지 지심을 천지의 마음을 어차의 가견이라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춘화추동 왕고래금 그 원형이정의 그 천도의 운행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 생의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뜻을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천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만물. 종천지 생의 중출이라 마무리 종천지 생의 중출 천지가 가지는 그 생명의 뜻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무리는 만물이 천지가 그 생명을 내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중출이다. 고로 그래서 물물개구자리
만물이 하나하나 그 물멸마다 모두 그 갖추고 있다. 팔이 2인치를 갖추고 있으니 사황 인위 최령 의호와 하물며 하물며 그 만물 가운데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가장 그 신령하고 마땅함에 있어서랴.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만물들이 다 이러한 천지가 만물을 내는 이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최고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그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계유불인 인지심이야라. 이것이 모두 그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한 진시 말하기를, 신한 진시왈, 불인즉 시인이니, 참아하지 못하는 그 불인, 불인은 곧이 인이니, 이 어진 것이니, 이 불인이 곧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즉 비인이라, 이 참아하지 못하는 것이 인이인데, 그것을 참아할 수 있다면, 인. 그것을 참아한다면,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인이다. 인이 아닌 것이다. 인이 아닌 것이다. 성 중에 그성 가운데 우리 천명지위성 하늘이 준 우리의 그 본성 가운데에 유차 인 발출 레 변시 불인 인지 심인이 그 본성 가운데에 유차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인이 발에서 나온 바로 이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심. 그것이 누구나 다 우리 본성 가운데에 다 인이 발에서 나온 그 불인인지심, 그것이 다 있는 것이니, 있으니, 소위 후면 제기, 뒤에 제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본문에서, 이러한, 불인인지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소위 위 인계유 불인인지 심장. 사람은 누구나 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이 제기한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또, 변지, 출, 측은지심, 하야. 또, 곧, 그, 측은지심이 나오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지적해서, 지출, 측은지심. 그 측은지심을 가르쳐가지고, 이 당지, 그것을 가지고 이것에 해당 시킨 것이다. 그 불인인지심이 바로 측은지심이다고 여기에 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당지. 견유자 장입정. 그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보고서. 그러죠? 이 측은 자. 그것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여오. 어째서인가?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엉엉엉 기어서 우물에 가서 잘못 가서 빠지려고 할 때, 누구나 다 빨리 가서 구해주고자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어째서이냐, 이거요? 개, 불인, 견. 참아 볼수 없다는 거야. 개, 불인, 견. 차자지, 요, 차야. 이 아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우물에 가서 빠진 것을 불인견, 차마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약견 차이 부동심이면, 만약에 이것을 보고, 약견차. 만약에 이것을 보고서도 부동심이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부동심이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완인, 완인. 이것은 완악할 완자죠. 그 아주, 악하게 인, 참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애가 우물에 가서 빠지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완악하게 참아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냐라. 이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비냐. 비누이라. 천지지 대덕왈. 천지의 대덕을 일러서 생이라 하고, 천지의 큰 덕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만물을 내는 것이라 하고, 생이라 하고, 인득 천지지 덕을, 그 사람이 그 천지의 덕을 얻은 것, 인득 천지지 덕. 그것을 일러서 왈, 호생, 호생이라 하니, 그것을 일러서 그 생명을 좋아한다, 호생. 그 만물이 생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니, 천지의 대덕은 생이고, 사람이 그 천지의 덕을 얻은 것을 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생지덕, 이 생명을 좋아하는 이 덕이 즉 소위 득 천지 생물 지심으로 비 위심냐라. 그것이 곧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을 얻어서 이위심, 그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그런 천지생 만물지심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마음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 천지의 덕을 얻은 것을 일러서 호생이라고 한다. 그 호생을 보면은 그 생명을 좋아하는 그러한 덕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Thank you.